20년대 대표적인 일본의 정책, 산미 증식 계획 볼게요. 1920년에서 34년까지 15년간 진행됐고요. 산미 증식은 산, 생산한다, 미, 쌀. 쌀 생산을 증식, 늘린다. 이런 얘기예요. 쌀 생산을 늘려서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지화하려는 목적이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이 14년에서 18년까지 일어나고, 이때 일본의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본의 농민들이 도시로 가서 노동자로 변해요. 그러면은 농촌에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쌀 생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쌀은 조선에서 가지고 와야겠다. 그러면서 산미증식 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 연도가 20년에서 34년까지예요. 2, 3, 4네. 그래서 요 암기는 산미증식 계획은 산미, 쌀을 증식시키는 거잖아요. 쌀 증식을 어느 정도로 증식시키냐? 두 배, 세 배, 네 배로 증식시키자. 이게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그래서, 두 배, 세 배, 네 배, 2, 3, 4, 20년에서 34년까지 산미증식 계획이 있었구나. 요 연도 알아놔야 돼요. 일단 산미증식 계획 20년대 대표적인 일본의 정책이니까 20년에 시작한 거, 이건 외우기가 쉬워요. 그럼 왜 34년에 산미증식 계획이 끝난 이유는 뭐냐? 딱 20년대만 한게 아니고 34년까지예요. 그럼 34년까지 산미증식 계획이 34년에 멈춘 이유는 뭐냐? 1929년부터 대공황이 시작돼요. 대공황이라는 얘기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쌀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지니까 가격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쌀 가격이 막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에서 만약에 쌀을 더 계속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쌀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대공황 때문에 쌀 가격이 떨어지고, 일본 농민 보호해야겠다. 그러면서 더 이상 조선에서 쌀 그만 가져와야겠어. 그러면서 조선에서 산미증식 계획 하던 거를 멈추더라. 그래서 34년에 멈춘 이유는 대공황이 한창인 1934년에 대공황으로 쌀 가격 폭락하니까 산미증식 계획을 34년에 멈추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34년에 산미증식 계획을 멈추고 그럼 아무것도 안 했냐? 일본이 그 다음 정책으로 바로 34년부터 이어간 게 남면북양 정책이에요. 남쪽에는 면화를, 목화를, 북쪽에는 양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자국의 공업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업 원료로 필요한 게 목화와 양털이었어요. 그래서 자국의 공업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남쪽에는 목화, 면화를, 북쪽에는 양을 사육한 게 남면북양 정책이고, 이게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 끝나는 34년에 바로 남면북양 정책을 실시를 하더라. 그러니까 원래 쌀을 키웠잖아요, 땅에서. 이쌀 키우던 토지에서 쌀 대신에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는 양을 키우더라. 자, 산미증식 계획의 방법은 수리시설을 확충해서 물을 더 충분히 공급하고, 토지 개간 사업을 통해서 토지 퀄리티를 높이고, 벼 품종을 개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미 증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연도가 하나 있어요. 수리조합령. 왠지 수리조합령 하면, 수리조합? 산미 증식 계획? 산미 증식 계획은 20년대. 그래서 수리조합령도 20년대에 있을 법한 건데, 수리조합령은 1917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수리조합. 수리조합, 수리조합? 비슷하죠, 발음이. 수리조합, 수리조합. 술 너무 좋아. 술이 좋아. 너무 술이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이에요? 술 먹고 사고치기 딱 좋죠. 그래서, 술이 좋아. 일치르기 딱 좋네. 그래서 일치르기 딱 좋다. 술이 좋다고? 술이 좋아? 일치르기 딱 좋네. 일치르기에서 17. 1917년이구나. 수리조합에서, 술이 좋아? 술을 좋아해? 일치르기 딱 좋네. 일치르기에서 1917년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산미증식계획의 결과로 쌀 증식은 목표량에 실패해요. 목표한 것만큼 증식은 못 시켜요. 근데 수탈량은 목표대로 가져갑니다. 그럼 원하는 만큼 생산량을 늘리진 못했는데 원하는 만큼 수탈은 해갔어. 그럼 조선에는 쌀이 더 모자르겠죠. 그래서 조선 농민들은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연명을 합니다. 그리고 산미증식계획의 또 다른 결과는 조선 농업 구조가 쌀 중심의 단작형 농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쌀 증식에만 연연하니까 모든 땅에 쌀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단작형 농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산미증식계획의 결과로 돼지주에게만 유리해지는 거예요. 조선에서 쌀을 생산했는데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일본으로 가져가죠. 그럼 조선에는 쌀이 부족하죠. 쌀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쌀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쌀 생산을 하던 돼지주는 유리해. 근데 일반 쌀을 사 먹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손해죠. 그래서 돼지주에게만 유리해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증산, 쌀을 증산하는 데 필요한
수리조합비나 비료대금 이런 건 전부 소작인 조선 농민에게 전가를 시킨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받아서 농민들이 소작쟁이가 일어나고 소작쟁이가 막 일어나니까 일본 애들도 이거 안 되겠는데 심상치 않아 이러면서 1932년에서 40년까지 농촌진흥운동 야 농촌 좀 잘 살게 해야겠다 안 그러면 사회주의자랑 꽁짝꽁짝 해가지고 완전 난리 나겠어 이런 걱정 때문에 농촌진흥운동을 32년부터 30년대 초부터 사회주의자랑 농민들 막 합작해가지고 굉장히 이 거센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2년부터 농촌진흥운동, 농촌도 좀 잘 살게 하자 이런 일본의 농촌진흥운동이 실시됩니다. 20년대 일본의 자본 침투 볼게요. 1차 세계대전 14년에서 18년까지죠. 이때 일본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그렇게 자본이 확충이 됐는데 이 자본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일본은 확보한 자본을 20년대 조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했냐? 회사령을 철폐하는 거예요. 1920년에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회사령은 뭐예요? 회사를 설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를 설립하기가 힘들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령을 철폐하면서 아니야 이제 허가 안 받아도 돼. 신고제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냥 회사 설립하고 신고만 하면 돼. 허가 안 받아도 돼. 그래서 회사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서. 왜? 20년대 일본이 돈이 많으니까 일본이 그 자본을 조선에 투자하려고 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철폐를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투자가 일본이 돈이 많아지니까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이 아무래도 중후장대형 산업이고 자본 늘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투자하는 분야도 경공업에서 중공업 분야, 중후장대형 산업에 투자를 하더라. 그리고 20년대 보면 관세 철폐가 1923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은 다른 나라에는 관세 장벽을 쌓고 일본 상품에 대해서는 조선 진출할 때 관세를 없앴어요. 이렇게 해서 일본 상품이 그럼 많이 들어오겠죠. 야 관세 철폐하면 일본 상품 많이 들어올 텐데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민족 자본 어떻게 해요? 23년에 바로 물산장려 운동의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23년에 관세 철폐하니까 우리 민족 자본가들은 야 안 되겠다. 물산장려 운동이 뭐예요? 우리 조선 거 쓰자. 이게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잖아요. 그 23년에 물산장려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라인은 이래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일본이 자본, 돈을 많이 벌었어. 자본을 확충해서 20년부터 조선에 자본을 투자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20년대 회사령을 폐지해서 손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조선에 자본을 투자를 하더라. 그리고 관세를 철폐해서 일본 상품이 조선에 손쉽게 들어오게 하니까 이 궁지에 몰린 조선의 민족 자본은 물산 장려 운동을 벌이면서 야 조선 물건 우리 조선 사람이 사줘야지 이러면서 물산 장려 운동을 벌이더라. 관세 철폐, 물산 장려 운동 둘 다 1923년이고요. 관세 철폐 23년 외우기에서 관세, 세, 하나, 둘, 셋, 3이란 얘기죠. 그래서 아 끝자리가 23년이구나. 관세 철폐에서 아 1923년에 있었지 이렇게 외우세요. 20년대 일본 기업 진출 본격화가 됐는데 어떤 분야에 들어왔냐? 부정강 수력발전소. 굉장히 중후장대형이죠. 수력발전소 지으려면 뭐 댐 지어야 되고 엄청 큰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흥남질소 비료공장. 화학공장이에요. 화학공장 보면 공장 덩치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력발전소라든지 흥남질소 비료공장 이런 화학공장 이런 중후장대형 산업에 20년대 일본 기업이 진출을 하더라. 20년대 일본이 돈 많으니까 조선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자하면서 부정강 수력발전소, 흥남질소 비료공장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에 투자를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조선 민족 기업은 없었냐? 김성수, 조선 사람이죠. 김성수의 경성방직 주식회사. 이거는 우리 민족 자본이 만든 민족 기업이에요. 그래서 경성방직 주식회사, 옷 만드는 경공업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 자본은 좀 경공업 위주였고 아무래도 큰 자본을 갖고 있던 일본 자본은 중후장대형 산업에 많이 투자를 하더라.